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왕적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 가지고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복음치유와 24제자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언약이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에서 언약하는데 신약에서 약속입니다. 약속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 언약의 특징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 언약의 주체가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말씀을 잡고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잡고 한 단어 잡고 한 획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1획도 빠지지 않고 성취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응답됩니다. 이 말씀을 잡고 아는기는 많이 아는데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말씀을 잡고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이 있느냐? 그래서 체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체험이다.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과연 오늘 우리 장로님 그러대. 아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 처음으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술을 많이 먹었는데 교회 금요일날 교회 나왔대요. 금요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말씀 딱 듣고 나서 그날부터 술 못 먹는데 그날 술 끊었대요. 끊은 게 아니고 끊어졌대요. 그냥 교회 나온 지도 몇 분 안 되는데 교회 나온 지 몇 분 안 되는데 그것도 신약 기도 때 그 체험하고 나니까 막 주일, 금요일 안 빠진대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 말씀을 체험했다는 증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내가 체험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나를 넘어선 그 능력으로 내가 술을 끊었다. 뭐든지요. 중독되면 안 돼요. 중독된 분들은 중독 학교가 있습니다. 중독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치유받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치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의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잡느냐 안 잡느냐 달렸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1:1로 내가 정말 이 끝장을 봐야지. 도전입니다. 도전.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느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거 그건 아무나 다녀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구나.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구나. 여기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이유가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돼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얻는 건 잠깐이에요. 며칠 안 가요. 몇 달 못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은 영원히 간다.
모든 문제와 사건 다양한 환경 그런 행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말씀 성취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우리 영계모드 성도들 2020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 제일 첫머리 나오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이 계보를 그렇게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계보를 쉽게 말하면 족보죠, 족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언약 성취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족보예요. 족보. 족보라고 다 이런 집에 족보 있죠, 족보. 여러분, 조상들이 어떻게 쫙 왔는지 쫙 족보 있잖아, 족보. 어? 저는 이 고물의 정시에다가 본인 나주예요. 나주. 그러니까 이 광주 옆에 나주인데 그 나주 본이 하나밖에 없어 쫙 공을 정시하고 쫙 그 중간에 보면 국회의원했던 사람들 뭐 총리한 사람 쭉 나와요. 뭐 정래역 정일곱 이런 게 있잖아요. 쭉 있고 다 고물의 정시들이요. 쫙.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족보 있잖아요. 족보. 족보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왜 이 말씀 기록했냐? 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성경들이 있어요. 창세기도 족보가 쫙, 누가 보면 족보가 쫙, 족보가 나와요. 여기 보면요. 다양한 인물들로 반복 등장을 하는데, 그냥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요. 이 읽으면 뭐야, 이거 자꾸, 이거 뭐, 구약에 죽고 죽고 하더니 신약에 낳고 하는 뭐냐, 이거. 이 족보를 기록한 거 읽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떤 분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한 말씀을 가리켜서 수면장이라. 수면장. 아무리 잠 안 와도요, 성경 읽으면 잠이 와. 낫고. 그 창세기를 못 넘어가. 창세기에서 읽다가 다 포기해버려. 그때 근근히 이겨서 나갔는데 레위기에서 또 모르겠어, 뭐 말인지. 이래가지고 막 성경은 짱으로 잠이 와. 수면장.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이 예수님이 하신 것만 해도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리게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땅에 놓아둘 장소가 없다. 이렇게 다 요약된 거예요. 딱 제일 중요한 거 생명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것 몇이면 줄여서 기록한 말씀이란 말. 그래서 1.1핵이라고 합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고 전부 다 뭐요?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육신적으로 소설일 때 읽으면 의미 없어요. 영적 의미, 거듭난 자만 이해할 수 있는 성처선임도 성경 자기 입으로 말 내가 세 번 읽었다 그랬어요. 세 번 성경 정독했다. 자기가 다 장식부터 계시고 다 읽었다. 여러분 중 한 번도 안 읽은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이지. 세 번 읽어도 구원 못 받았어. 내 진리 못 찾았다. 진리 찾는 사람 불교 떠날 것이다. 내 진리가 뭐 진리 못 찾았다. 우리 찾았잖아. 진리가 누구요? 내가 곧 뭐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성경 한 번도 안 읽고도 진리 찾았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구원받을 자, 선택된 자의 예정된 자의 모습이에요. 예정된 사람. 성경 한 절도 모르는데 구원받아. 예정된 사람. 구원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응답되는 영적 의미가 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마태란 이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 이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다. 원뜻은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우리 줄여서 말이죠. 마태가 기록한 복음 같은 말입니다. 이 복음이 무슨 말이냐?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복음 유앙겔리온 참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좋은 소식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소식이냐? 뭐가 좋은 소식이냐? 마태복음 비롯해서 이 사복음서 핵심이 뭐냐? 구약에서 예언돼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도 행적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 이 부활 성천하까지를 다 기록된 것은 뭐라 그러냐? 사복음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를 하는데 사복음서는 같은 내용들이 막 반복돼요. 왜냐하면 같이 본 이 제자들이 같이 장소에 봤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그 반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지구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했다 이 선민의식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선민의식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택해놓은 이유를 왜 우리를 택했을까 선택됐다라는 이 본질을 놓치고 그냥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냥 종교생활 형식적 종교생활 메시아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뭐요 계속 방황하니까 얼음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 왜 택했는지 모르니까 노예 생활하죠, 포로 생활하죠, 속국 생활하죠. 계속해서 그런 얼음을 당했다. 이 왜 우리를 택했는지 선민이다 그러면서 왜 선민이 된지를 모른다 막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선택된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아서 나 하나님 자녀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생고생해 거의 다 그래 지금. 똑같다니까 구약시대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 기록할 때 있던 유대인의 그 상태도가 지금 거의 같단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선포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계 전 성도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고 언약 성취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그럼 첫째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일제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먼저 밝히는가? 이 족보를 보면요. 사람 이름만 쫙 나와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내가 일동해야 되는데, 빨리 마태복음 끝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계보는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이 딱 담겨 있어요. 메시지 핵심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마태가 이 계보에 우선적으로 이 계보를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조상들 이름을 쫙 대면서 예수님이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계보 자기들이 잘 아니까 그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뭐라 그러냐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의 복음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왕이다라는 왕의 복음이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가장 존경하는 다윗. 지금도 국기가 다윗 국기예요. 별거 다윗. 그러니까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대표적인 이 인물을 다 그렇게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건 말하면 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쫙 말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인류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을 확실하게 해줬어요. 너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세밀하게 말. 자,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쭉 대망해 왔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속국이 되어 살면서도 그들 속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 대망했어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왕의 혈통을 타고 왔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만왕의 왕으로 바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마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통해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 사단 문제, 뭐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사주팔자 운명 문제, 운명 인간이 해결 안 돼요. 이 영적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인간은 영적 저주 문제 해결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영적 죄 문제 절대로 어떤 종교도 어떤 노력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창조된 인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 이 인간이 타락한 존재로 만들어졌어. 자신에게 종노릇을 하도록 이 사단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나도록, 그래서 흑암 세력에 잡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살다가 자기들이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단에게 잡힌 이 권세는 인간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만왕 중에 왕이라. 이 세상 왕은 마귀예요. 이 세상 왕을 머리를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할 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즉시로 15절 여자의 오손이 네 머리를 깨뿔 것이다. 사단 너 머리 깨뿔 것이다. 바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있다 할 때 이미 사단 머리 깨집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천지가 울고 사단이 울고 끝나버렸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이 희생으로 모든 저주가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허감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사단이 벌벌 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신분이 틀려요. 완전히 가치가 틀립니다. 이런 사람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에게는요, 왕이 가진 권세가 저절로 주어집니다. 왕의 자녀는 왕이 가진 권세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찾아오는 모든 저주가 다 싹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만 부르지 말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라. 권세를 사용해라. 그래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너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이 싹 물러가요.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 모든 어둠 물러가고 뭐야 빛이 쫙 임한다. 빛이 여러분 삶 속에 빛이, 여러분 누구예요? 빛의 자녀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아멘. 목회자를 목회했던 워런 웨스비 목사님이 다양한 설교 집들을 많이 냈는데 이 마태복음을 만들면서 마태복음을 뭐라 말했냐? Be loyal 그랬어요. 영어로 Be loyal. 부제를 뭐라 말했냐? Following the King of King 그랬어요. 이분 그렇게 이걸 지적을 하면 충성하라. 만왕의 왕을 따르라 그런 뜻이에요. 만왕의 왕을 따르라.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 재밌게 번역이 됐어요.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살 수 있는가. 책 제목이 참 재밌죠.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살 수 있는가.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의기양양하게 기죽어 살지 말고 의기양양하게. 이 말은요,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다릅니다. 사람 눈치나 쌀쌀쌀 박아가면서 개주의자가 돼 그때그때 이 말 저 말 바꿔가면서 거짓말 해가면서 살아남는 그런 졸렬한 인간 아니에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는 2020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확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그분 앞에 이제 우리가 된 믿음을 완주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직분을 따라 완주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특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임해야 돼. 그래야 당당하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영향을 입혀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3절에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 아내에게서 솔몬을 낳고 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요, 여기서 아주 독특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섯 여자가 나와요. 이 다섯 여자가 나오는데, 다섯 명 여자,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당시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자는 인격이 없는 하나의 물건 취급됐어요. 그 정도로 그런 시대예요.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계보에 기록된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리아 빼고는요, 전부 다 이상한 경력을 가진 여자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경력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의 없지요, 뭐. 이상한 경력. 다말이 누구냐? 제일 먼저 나오면 다말. 시아버지의 실을 받은 아들을 낳은 사람. 시아버지와 관계했다니까요. 왜? 실을 안 주니까 시아버지 창녀같이 위장을 해가지고 양치를 간, 그, 시아버지 양치를 갔는데, 양치는 그 지역에서 장녀들이 있는데, 그 장녀같이 위장 내가 시아버지 씨를 받아가 난 다말이. 라합이 누구냐?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대표적 기생이에요, 그것도. 정당군 오니까 제일 먼저 물은 게 다말을.
이 라합입니다. 라합. 자, 룻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이방인 여자. 그것도 재혼입니다. 재혼. 또 바세바는 누굽니까? 바세바. 다윗하고 간통한 여자예요. 남편 있는데 다윗하고 간통한 여자라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 계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족보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내놓을 거예요. 족보 안 내놓고 창피했어요. 예수님 족보처럼 부끄러운 족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계보가 쭉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놀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나오는 네 여자는요, 과거의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여자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없어진다. 모든 허물 다 허물어져 버려요.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입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함받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세상 사람들 온갖 욕을 다 해도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고 변화된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진수.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남자와 여자라는 벽을 다 깨버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이 복음,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그냥 말하고 차별하지 않는, 일단 복음 안에만 들어오면, 일단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일단 예수만 믿으면 이전 것은 싹 다 묻지 않는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예수 믿고 나오면 그 사람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해 줘야 돼요. 예수 믿고 나오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면서 야, 저 사람이 과거에, 그러면 예수가 뭐 필요해요? 복음이 뭐 필요합니까? 자, 복음은 뭐란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해방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과거에 우상숭배하고 과거에 그냥 말로 무속인 생활하고 사람 그 모든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되느냐? 골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어제 거 다 지나갔어요. 어제 거 잘했던 못했던 끝났어. 오늘 새날을 주셨어. 그럼 오늘 새롭게 사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과거형 인생 살면 안 돼요. 미래를 향하여 나가시 바랍니다. 맨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라. 복음은 과거의 상처, 실수, 실패 결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 능력은 오히려 이런 아픔들을 정말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실수했던데, 내가 이렇게 살아, 내가 이걸 다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더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도록. 17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님의 계보 내용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처음 14대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역사다.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을 때까지 14대는 약속과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요.
약속을 상실해버린 비극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가 14대 그리스도의 이 나타나심을 인해서 다시 모든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 이 새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역사, 비극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 역사의 중심, 여러분 삶의 중심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AD, 예수 믿고 난 후 BC, AD, 예수 믿기 전 BC, 예수 믿고 난 AD, 이게 역사잖아요. 역사. BC, AD, 히스토리, 그 이야기잖아요. 이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 누구 이야기냐, 누구 이야기 그러면. 히스토리 단어 자체가 그의 이야기인데, 그 누구 이야기냐? BC 예수님 오시기 전, AD 예수님 오신 후, 그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역사가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날짜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짜예요. 땡땡이 중도 이걸 날짜 날짜대로 살아가야 돼. 누구나 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언약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 여정 속에 예수. 갈라디아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계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진수를 맛보면서 24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족보는 죽고 시리즈인데 반해서 이 신약의 마태복음 이 기록 족보는 낳고 시리즈로 낳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낳는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죠? 복음은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낳는 것입니다. 계속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매일날로 새로울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리는 2020년 한 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증거에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낳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이 낳아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고 그 자란 아이가 또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 낳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생명을 못 낳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자랐으면 또 낳고 그렇게 되는 게 창조 원리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2020년 한 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영혼이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생명 낳는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에서는요 부담 갖지 말고 실천하도록 1인 1 교회화 운동하자. 1인 1 교회화 운동. 그래서 오늘 우리 원리스 세미나를 하면서 왜 이 세미나 하느냐, 1인 1 교회화 운동 출범식이에요 사실은. 그래 모든 기관들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뭐 태영아 여와 유치유년 소년 중등 고등대학 청년 모든 전도 다 기관들이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1인 1교회 운동하자 출범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리스 파워라 이런 하나 될 때 오늘 힘 굉장하거든. 이걸 이제 특강을 제가 하겠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교화시키는 이 일에 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작아 보입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이 작아 보입니까? 한 명이 한 명 교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1만 교회가 2만 교회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내가 한 영혼을 살려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버리는, 그래서 교회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이 확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전에 예수 믿던 그 자세가 달라져. 기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이 엄청난 성장이지요.
맨날 내끈내끈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그게 2-3일 나라 살린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중보기도, 기도의 최고 수준 높은 기도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렇게 성장해 나가니까 한 나라를, 한 지역을 담당하는 중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체험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 제가 그랬거든요.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영적 성장을 못 느껴서 방언도 하고 막 온갖 다 은산 다 처음 했는데 믿음을 안 자라. 그 증거면 쓰임 받지를 못해 제대로. 뭐 직분이야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쓰임 받는다는 못 느꼈어. 그런데 전도 이 영혼을 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그것 때문에 막 삶을 들이니까 24대 되니까 하나님이 구하자는 것 다 주신다. 아, 이 말이구나 이 말이. 하나님 당신 걸 올인했더니 나를 구하지도 않은 거 하나님 알아서 다 주세요. 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하면 모든 건 내가 다 해준다. 이 말씀이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서.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믿음을 착 업그레이드시켜. 업그레이드. 믿음을 성장시켜. 아,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여러분, 이번에 정말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원니스 파워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딱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두 번도 필요 없어. 2020년 딱 한 번 내가 체험해 보자. 한 번 체험해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따라서 나는 24 제자다.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24시간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 속에서 나는 24 제자다. 그러면 제자가 나와요. 눈에 보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관심 있는 데서 보이는 거거든요. 관심 없으면 갖다 줘도 안 보여. 붙이는 데도 몰라. 제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를 낳자. 그래서 여러분이 24 제자로 다 세워지는 것이 본질적 목적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다른 것은 따라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왕적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권세는 사용하면 나타나고 사용 안 하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권세 믿음에 도전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고 원리스 파워 이거를 체험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나의 모든 환경 사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 이기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